아마 그 메르스 사태와 같은 생물 방어 관련된 시스템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겠지만 이 두 분 국회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아마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환영사와 축사를 하여주신 이남호 부총장님, 신경식 회장님, 그리고 영상으로 보내주신 두 분의 국회 분과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그 환영사와 축사의 시간을 마치고 본 심포지움의 주제 발표인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계시는 김찬하 교수님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김찬하 교수님. 그래서 이번 주제 발표는 과기부 장관을 역임하신 이상희 헌정위 정책위 의장님과 김익환 생물방어소 소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행히 메르스가 이 컨트롤이 돼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이 메르스가 비말 감염에 의해서 이 전파가 돼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공기로 전염이 되었더라면은 정말로 약이 될 그 공황 사태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 발표의 두 분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 주제 발표를 해 주실 분은 이상희 장관님이십니다. 이상희 장관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석사를 이제 하셨고 또 서울대학교 약학과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 타운 대학에서 로스쿨을 수학하셨습니다. 경력은 뭐 다양하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경력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대한민국 헌정의 정책위원장으로 계시고 단국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석좌 교수님으로 계시고 대한별리사의 회장님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님을 역임하셨고 국회 11대, 12대, 15대, 16대 4선 국회의원이십니다. 이상희 장관님이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의 제목은 생물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및 구체적 실행 전략입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뭐 오늘 그냥 필기없이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윈의 종의 기본이 잘 아시겠지만 적자 생존 약육강식 생명체는 항상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는데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 간의 전쟁, 하나는 병원 위생으로 전쟁. 그런데 사람 간의 전쟁 휴전도 있는데 병원 위생으로는 휴전이 없습니다. 예, 이게 특징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병원 위생물이라 한데 병원 위생물을 좀 큰 관점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우군과 적군이 있습니다. 소나 말은 우군이고 그리고 호랑이 사자는 적이 될 수가 있고 표고버섯은 우군이 되고 독버섯은 적군이 됩니다. 자, 이 적군이 생물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골치 아플 것 같습니까? 다른 거는 대개 보면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조준 사격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병 사장님 그렇죠? 이 전문가님 되신데
정조준 사격이 가능한데 정조준 사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뮤테이션 하면서 빨리빨리 변신하니까 자꾸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바나 박테리아나 이거는 딱 하면은 일정 시간 이내에 딱 제압이 가능한데 제압이 안 되는 게 뭐냐, 그게. 그래서 특히 아주 잘 아시지만은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은 출생이 왜 그러냐, 이래 보면은 인간이라는 바이러스가 지구라는 거대 생명체에 달아붙어 가지고 드라큘라처럼 광물질, 기름 빼먹으니까 지구라는 거대 생물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면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몸에도 병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뭐냐, 그 세균 중에 항생제를 먹습니다. 또 우리 몸에 면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대응을 합니다. 그럼 이 지구라는 거대 생명체가 병이 되니까 그 원인균이 뭐냐,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갖다 죽여야겠다는 일종의 지구 생명체의 면역체가 뭐냐, 이 바이러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그런 점에서 인간이 하도 영리하니까 고도의 정보 전자 계리할전의 명수입니다. 여기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오늘의 메르스 사태를 아 당장 이게 메르스니 이렇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전향적인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생각할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하는데, 오늘 또 우리 전병률 전문가가 TV 조선에 저하고 같이 대담도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이 행정 쪽에 또 잘 반영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나가는데 사실 제가 10년 전부터 세계 3차 대전은 바이러스 인간 간의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부터 가장 큰 아이자나 피트니스 어워드 상을,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 인간 간의 전쟁은 여기에 잘 아시지만 핵무기가 개발되면 이 가공할 일종의 살상미 때문에 성자도 폐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우고 황폐가 됩니다. 그게 인간 간의 전쟁은 이제는 저절로 우리가 제어 능력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가져가 전쟁이 큰 건 없을 거다. 단지 인간이 국지전으로 테러를 한데 그때도 무기가 뭐냐, 일종의 생물 테러 무기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유전공학병이 발전하니까 앞으로 생물 테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종 바이러스도 만들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미국이 상승비리에 면허졌을 때 미국 국회가 무슨 법을 제정했습니까? 테러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바이오 테러 방지법입니다. 왜 바이오 테러 방지법을 제정했냐? 아니, 비행기에 무기를 싣고 공격하는 거는 no more impossible, 이제 불가능하다. 그런데 비행기 대신에 바람에 폭탄 대신에 바이러스를 실어서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 국방서에서 중요한 분이 바로 고려대학의 생물방역연구소로 방문한 뜻도 바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생님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바이러스와의 휴전 없는 세계 3차 대전에 우리 어떻게 국민 안보를, 건강 안보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 홍익 인간이니까 지구촌 인류의 전체 건강 안보를 생각해야 되겠느냐 하는 게 첫째고, 둘째는 뭐냐, 미국에도 보면 국방서에서 듀얼 유스 테크놀로지라고 국방관계 기술 개발과 동시에 또 바로 돈을 버는 산업기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로 우리 국가가 앞으로 중화하기도 이런 데는 중국 때문에 안 되는데, 이 바이오 여기에 전쟁 때 잘 아시겠지만 전쟁 때 떼부자가 생깁니다. 전쟁 때 무기 만들면 깎질 않습니다. 예? 경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난번에 조류 독감 때도 스위스 로슈가 타미플루를 만들어서 돈뻥 쓰게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차 바이러스 대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돈뻥 쓰게 앉는 길이 바로 이게 가장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는 우리 국민, 우리 전 인류의
보건 안보 차원에서 대응 체제도 갖추고 또 하나는 이 차제 때 우리 대한민국이 바이러스 글로벌 디지털 병원 국가로 우리가 발전해야겠다 이죠. 야,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지구촌에 있는 바이러스의 수많은 전쟁에 환자를 위시해서 이런 등등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주는 병원 국가로 발전하게 되면 우리 떼돈을 벌 겁니다. 그 점에 동의하신 박수 한번 치십시오. 자, 이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타깃을 두고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갖다 하면은 이거는 일부 후퇴에 전부 진진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냐. 이게 그런 점에서 이렇게 가보면은 역시 이게 법질 하나만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이 바뀌면 바뀌는 게 뭐냐. 그게 관체라 그럽니다. 장관이 바뀌면서 바뀌는 게 행체라 그럽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바뀌는 걸 권치라 그럽니다. 이게 관치, 행치, 권치는 그때그때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딱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법치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법치라면 자기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량권을 갖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치를 싫어합니다. 제가 많은 법을 만드는데 그때마다 두 부처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행정이다 이런 쪽에 우리가 의존하다가는 오늘 같은 우왕좌왕하는 이런 사태를 또 수많이 반복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법치로 가야겠다. 자, 법치로 가는데 제가 외국 법례를 갖다가 국회 입법조사실 부탁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게 딱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데는 애기가 학교에서 싸울 때 애가 때리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얘가 때리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전쟁하는 게 있습니까? 연평도 거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전도 보면은. 예? 그 전쟁은 뭐냐? 바로 일선에 있는 지휘관이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병관리센터 요구의 입법예를 쭉 보니까 핵심은 뭐냐? 그게 바로 전쟁에 일선에 있는 지휘관이 대통령이 갖는 정권을 거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어떻게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둘째는 이 법제를 해야 저분화가 됩니다. 저분 인력이 계속해야 되는데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그 전문 인력이 바뀌어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국회에서 감아보니까 행정고시와 기술고시 출신 중에서 동격에 이렇게 동수로 드는데 세월이 지나보면 기술고시는 다 쫓겨났습니다. 행정고시 출신들이 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다 관리하는 사회가 되고 그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겠느냐? 대개 기술을 고치는 전문가가 아양 떠는 게 잘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비하는데 별로 마음이 안 듭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안 했어야 이거를 법으로 고정시켜가 전문 일이 하게끔 해줄 필요가 있겠다죠. 그리고 또 글로벌 우리 디지털 병원국가로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미국의 FDA처럼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법으로서 이게 규정이 돼야 미국 사람들이 우리 믿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아예 이 하기 위해서는 딱 바이러스 테러 방지 기본법이다 하는 걸 제정해서 왜 기본법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가령 전문 인력 시스템에 관련된 법률도 만들고 또 국민이 가봐보면은 정치인들 몇 년도 좀 키워줘야 됩니다. 이게. 예? 민영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민방위 훈련 비슷한 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개별법으로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언론 관리 활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 언론이 종편이 이렇게 가면은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벌벌 떠는 급보를 제일 공격하기 좋아합니다. 왜냐? 그 급보들은 내부 정신적으로 군인이라는 민력체 있지만 무장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는 데는 철저하게 언론을 갖다 관리합니다. 우리 이제 군에서 좀 그렇다는 사람, 그렇죠, 그죠? 예? 이게 마구 떠들도록 하면 절대로 전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별법에는 대단히 뭐하지만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관리 활용법이다 하는 것도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했죠. 그래서 이런 법제를 갖다가 하는 거를 이번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가는데 여기 계신 여러 우리 전문가님들도 좀 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의 출발점을 갖다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